이자가 140만 원씩 나가는데 통장에 딱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집을 잃잖아요. 대행사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남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하기 시작을 했고 한 번의 메시지로 50팀의 손님이 오셨어요. 사실 핵심만 아시면 사실은 쉬워요. 어떻게 엉망진창 그 산골에서 유동인구 한 개도 없잖아요. 꽝이야 꽝! 꽝! 완전히 너무 인정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서사가 궁금해요. 아, 제가 사실은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시작하게 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난하게 사셨고 그래서 빅한 집에 살고 싶은 게 꿈이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막노동을 30년 하셨어요. 그래서 목돈을 조금 모아서 싸고 싼 땅을 찾다 보니까 경기도 양평의 산골짜기에 거기가 이제 비탈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땅을 사서 내가 지어야겠다, 내가 공사기술이 있으니까 직접 지어야겠다 해서 아버지가 빚을 내서 지으셨는데 이제 집만 짓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22살, 21살 이때쯤이었는데 너무나 위기에 닥친 상황을 알았는데 돈은 없고 이자가 140만 원씩 나갔는데 통장에 딱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뒤에 이게 수입이 없으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저도 집을 잃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게스트하우스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손님한테 바베큐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바베큐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고객님들이 나 오늘은 1박 숙박 못하는데 바베큐만 좀 먹을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둘씩 팔다 보니까 이제 바베큐가 조금 더 강세가 되면서 숙박은 접고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거를 싹 다 바꿨다 보니까 손님이 사실 처음에 없었어요. 유동인구도 없고 그런 고객한테 어떻게 알릴까 하다가 제가 막 대행사에 한번 맡겼던 적이 있었는데 순위를 당장에 올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막 불법 트래픽을 쓰고 여러 가지 막 해서 올렸어요. 1위를 올렸는데 갑자기 200위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부징에 걸린 거예요. 날아갔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평 맛집 1위 올려주는데 단가가 막 650만 원 이렇게 와. 휴가철에는 막 그 정도까지도 달라고 하거든요. 아 그럼 650만 원은 순 마진이 남으려면 도대체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되냐, 이 마케팅을 통해서 6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올려야 인건비도 빼고 뭐도 빼고 하면 그 마케팅 비용을 상회하고 남는 건데 대행사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남지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하기 시작을 했고 더 이상 다음에는 이렇게 후구 잡히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또 좀 궁금하세요. 어떤 거를 그럼 하신 거예요? 아 구체적으로 이제 네이버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네이버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이버 마케팅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이버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이 검색을 통해서 오는 이제 검색 기반의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어떤 검색을 하는지 그 검색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매장이 노출이 돼야 하는 키워드가 뭔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고객님들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맛집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어떤 구인지 어떤 동인지 이런 거 디테일하게 좀 키워드를 좀 분석해서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방문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데이트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족 모임을 하는지 나들이를 왔는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문 고객님들이 어떤 방문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 방문 목적에 대해서도 키워드를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주요 인근 시설들 양평 같은 경우는 근처에 두물머리가 있다 아니면은 뭐 곤충박물관이 있다 하면 그렇죠. 그런 주요 시설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들 찾는 곳들을 나열해 보시고 실제 그런 사이트 이렇게 서치해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조회수 모바일 PC 조회수를 다 나오니까 네.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사이트 그냥 두 개만 알려드리면 카카오톡에 자비스라고 검색하시면 네. M자비스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양평 맛집이라고 검색하시면 한 달 조회수 한 달 검색량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검색량이 내가 손님들한테 노출되고 싶은 그 키워드의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있어요. 사이트인데 네이버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이제 두 번째로는 키워드에 내 가게가 노출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 뽑기만 다 네,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키워드에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이 되는지 방법인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순 없고 디테일한 건 이제 라이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조금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핵심만 아시면 사실은 쉬워요. 뭐냐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많이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제 점수를 책정을 하곤 합니다. 관련된 내 식당에 내 매장에 관련된 그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정보를 상세하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적어놨는지 네이버 예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 톡톡 서비스를 또 활용하고 있는지 네이버 ARS를 또 받고 있는지 리뷰도 자주 쓰고 있는지 네이버 페이를 활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데 블로그 발행량이 얼마나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에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이 가게가 정말 활발한 가게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 가게들은 이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은 가게들은 이제 떨어지는 건데 대행사에서 하는 방법들은요 불법 트래픽을 엄청 몽땅 넣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에서 어느 순간 운이 좋으면 이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어뷰징 돼요. 네 언젠가는 어뷰징이 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요새는 뭐가 점수가 높네 뭐가 점수를 낮게 주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걸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이 모든 걸 종합 점수로 포함을 하는 건데 어떨 때는 이게 점수가 좀 높고 어떨 때는 이제 다른 영역의 점수가 좀 높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활발하게 하신다면 그래도 비교적 꾸준히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 하지 않고 비교적 꾸준히 위쪽에 위치를 할 수가 있다.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이버 말고 또 있죠? 네이버 말고도 이제 카카오톡 마케팅을 저는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 카카오톡 마케팅 활용한 예시를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카카오톡 마케팅은 카카오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내 가게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내 가게 채널을 만들 수 있고요. 채널 추가를 누르시면 그분들한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강호동 대표님께서 저희 매장에 한번 방문 주셨을 때 그때 비 오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비 오고 난리가 나서 장마 구간에다가 손님이 최악으로 없는 구간에 강호동 대표님 오시는데 나 2억 8천이라고 얘기해놨는데 나 이날만 손님 없는 건데 막 없다고 생각하면 막 어떡하지 막 또 걱정이 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오시는데 손님이 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저희가 모아놓은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 2만 7천 명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장마철 기간이라서 오늘 오시면 이런 서비스 드려요. 랍스타 라면을 무료로 드리고요.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당장 손님이 와서 매장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그날 그 하루만 이 이벤트 때문에 20팀이 채워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건 한편에 그냥 예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이벤트를 그 주간에 계속 했었는데 한 번의 메시지로 50팀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50팀 곱하기 이제 객단가 이제 서비스 준 거를 빼고 한 10만 원 정도 쓰시는데 서비스 준 거 빼고 한 7만 원 정도 쓰시는 걸 생각을 한다면 350만 원이잖아요. 단기적으로 저는 350만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채널에 많이 모아놓으시면 내가 장마 기간에 장사가 좀 안 된다거나 할 때 단기적으로 우리 고객한테 저희 매장이 이런 걸 한다는 걸 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톡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모아놓은 손님을 또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벤트에는 사실 명분이 있는 게 좋고요. 명분 없이 막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장사 안 되나? 왜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해? 왜 이렇게 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좀 하시면서 내가 얻을 것도 또 얻으면 좋잖아요. 저희 매장이요 뭐 몇 주년이 돼서요 아니면 갈비 판매량이 뭐 얼만큼이 돼서요 그쵸. 아니면 장마철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명분은 아무거나 갖다 붙이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은 무조건 붙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 그리고 손님한테 얻고 싶은 걸 하나 정하셔서 이걸 해주시면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알려주시면은 이벤트를 너무 재밌어 하시고 여기 장사도 잘 되는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벤트 다 챙겨 가시면 가성비 진짜 좋아요 이런 피드백을 제가 또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도 없고 또 손님들한테 즐거움도 드리고 그리고 그 이벤트
이벤트가 인상적이었던 분들은요, 뭐 실제로 뽑기 이벤트 같은 걸 했는데 1등을 뽑고 2등을 뽑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매장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강력하게 네. 각인이 돼서 저희 단골분들 중에서 그 단골의 네. 조카분이 오셔서 1등을 뽑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조카가 이모네 집에만 오면은 그 뽑기 고깃집 가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항상 저희 집에만 오시는 좋네요. 거예요. 이게 사장님이 필드에서 직접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런 노하우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무료 라이브에서 사실 지금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료 라이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마케팅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카카오톡 마케팅 이런 것들 이렇게 소상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많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유동 인구도 없고 그리고 대학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장사를 하느라고. 그래서 학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의심들을 사실 초창기에는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장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대였는데 14시간씩 이제 제 노동력을 갈아 넣으면서 수익 구조도 짤 줄도 모르고 마케팅 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몸을 부딪혀가면서 배웠는데 저는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처럼 이제 힘든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무료 라이브를 통해서나마 노하우들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많이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강의를 알차게 좋아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간절하거든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제대로 하는 거 있거든요. 짠사 짠에서 건물주단은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예!